안녕하세요. 와일드포커스입니다. 전국 사람과 산 야생동식물 있는 어디든 가는 와일드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부산 다름산 코스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이 보고 싶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부산 기장 다름산 일몰 담으러 갑니다. 부산 기장군 국립 다름산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관 지나 다름산 정상에서 오후에 올라가서 일몰을 보고 내려오려고요. 수련장 지나 고개에 있는 쉼터에서 직진해 10분 정도 걸어가면 향기로운 가을 꽃 향유들 역시 반겨줬고요. 본격적인 오르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오르면서부터 이 산이 왜 산악인들의 훈련장이 되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5분 정도 땀을 흘리면 어느새 능선길에서 벗어나 너덜 지역에 도착해 있다. 진짜 왜 가을철에 움직여야만 하는지 제대로 체감했던 하루였어요. 오르막길은 단순히 잠깐의 고통일 뿐 이내 형용할 수 없는 희열감을 무던히 선사해주니까 말이에요. 너덜 지역에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바위까지는 적어도 20분 이상 70도가 넘는 경사진 길을 숨을 헐떡이며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격적인 기장 다름산의 힐링 행로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10분 정도 쉼 시간과 수분 보충을 동시에 초한 뒤 남은 숫자너름은 무시한 채 재차 힘을 냈고요. 불이 번지지 못하게 나무를 잘라 방화도로로 만든 길이라 넓기는 하지만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 오르는 힘은 배나 더 든다. 이 길을 다 오르면 거대한 바위가 가로놓여 있고 갈림길이 보인다. 왼쪽으로 바위를 돌자마자 오른쪽 위로 향해야 한다. 7에서 8분 정도 오르막길이 이어진 후 다시 큰 바위가 길을 가로막으면 이번에는 약간 왼쪽 길로 가야 한다. 10분 정도 산행을 계속하면 길이 갈라지며 왼쪽이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다. 정상 직전에는 20여 미터나 되는 바위가 버티고 있다. 철계단을 지나면 정상석이 보인다. 오르면 넓고 평평한 바위에 서게 된다. 정상은 이 바위와 거의 같은 높이에 있는 10여 평 넓이에 또 다른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에서의 조망은 지금까지 힘들어 올라온 것에 대한 보답이라도 다름산은 기장의 중앙에 있는 해발 586m로 기장 8경 가운데 1경이 되는 명산이다. 옛날에는 달이 뜨는 산이라는 뜻인 월음산이라고도 했다. 1000명의 성인이 이곳에서 나와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원적산의 전기가 뻗어내린 곳이 다름산이기도 하다. 산 꼭대기에 있는 닭뼈슬과 같은 모양의 기암괴석이 수려한 자태로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새벽 햇빛을 제일 먼저 맞는 기장군의 명산으로 꼽힌다. 동해를 바다를 보면서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부산에서 유일한 산이다. 일본 앞바다를 아우르는 전체 경치감은 이날 최대의 시선적 수확이었고요. 끝나는 것과 동시에 가을철 낭만과 흙내음을 마구 흡수하며 정상을 아스라이 기약할 수 있었죠. 낮은 산이지만 정상의 거대한 바위 암봉들이 솟아있는 산악인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산이다. 바로 앞 능선을 취하고 있는 오름산과 산불감시 초소는 다음 산행을 기약하겠습니다. 더 멀리 해운대 LCT 라인도 비록 희끄무레했지만 고무당당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정상에 머물렀다가 일몰을 보려고요. 2시간여를 기다렸다. 흔히 일몰은 경건함과 위안을 주고
일출은 장엄함과 에너지를 인간에게 준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해가 저 멀리 금정산 고당봉 하늘에 걸려있네요. 서서히 해가 기울어가며 붉은 기운이 도는 황금색으로 물들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 못했던 붉은 기운이 고당봉 하늘에 가득하다. 일몰은 아름다운 이유는 채도에 따라서 보이는 빛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이 해가 지면서 물들인 붉은 빛에 취해 있을 때 보면 보지 못했던 푸른빛으로 볼 수가 있지요. 이제는 정말 해가 금정산 고당봉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님도 잠자리에 들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